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는 이 트럭은요, 제가 겨울에 운행을 하지 않던 트럭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배터리 선을 분리를 해 놓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를 시동을 걸어 볼 거예요. 키로 시동을 해서 걸리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안 걸렸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약간 언덕에다가 얘를 굴러가기 쉽게 대놨어요. 배터리 점프를 하지 않고 시동을 거는 그런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기 위해서 제가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에 이렇게 탑승을 했고요. 키가 여기에 있어요. 이 키를 이용을 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근데 거의 시동이 걸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얘도 끄고요. 이런 한 번에 시동이 걸려 버렸어요. 야, 이 차가 겨울에 제가 운행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세워 놨었는데, 저는 시동이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시동이 바로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행운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겨울에 운행하지 않았던 차량인데,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서 잠깐 운행을 좀 해볼게요. 자,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예, 단반의 시동이 됐어요. 자, 그럼 출발. 예, 제가 이렇게 겨우 내내 제가 지난 11월 정도까지 운행을 하고 제가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 번도 겨울에 시동을 걸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시동이 바로 걸렸어요. 이 차량도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얘는 덤프트럭인데 얘가 이 산골에서는 무거운 짐이나 돌, 나무 등을 실어나를 때는 얘를 이용을 해서 실어날라야 돼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트럭이겠죠. 자, 오늘 지금 제가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아무 탈 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북동의 산골을 지금 산골길을 달리고 있어요. 산골길인데 굉장히 내가 아주 길이 넓어요.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이 산골에는 전에는 폐교된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도 있었어요. 그럴 만큼 이 산골에 많은 분들이 사셨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 폐교된 학교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차를 턴을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게요.